봐봐야 되겠지.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는 없고 1, 2, 3, 4에서 A, B를 A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 보면 Howdy do the show라고 되어 있죠. How do the show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라운과 댄싱 퍼펫으로 되어 있으면서 for instance라는 연결사가 나와 있죠. 보여요? 예를 들어서 It was sponsored by the famous food company. 유명한 음식 회사에서 스폰서 되어졌고 모든 쇼마다 Howdy do the가 시리얼 박스 주변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시리얼 박스 주변에서 춤을 추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음식 회사가 스폰서를 하고 시리얼 박스 주변에 선다. 하지만 그것들은 But those were the early days. 초창기였다라고 적혀 있죠. 이해가요? 콘프레이크 앞에서 막 춤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스폰서 광고. 우리 요즘에 무슨 광고라 하지? TV에 막 나오는 거죠. 드라마 중에 나오는 거. PPL. 맞아요? 그 간접 광고 이런 거죠. 그지? 그래서 저도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미생이란 드라마랑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보면 갑자기 이선균이 음료수를 먹을 때 이렇게 안 먹고 일부러 그 상표 잘 보이게 이렇게 먹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어? 갑자기 나눠주는데 홍삼 드링크 막 나눠주고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야 힘이 난다 막 이러라는 거 있잖아. PPL이지.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PPL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 그다음 B로 갔다가 C로 가는 거야. C는 that In turn, help to drive sales toys, ticket to this is a feature film, trips to Disneyland, and so on 이 나옵니다. 이 문장에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쭉 치워져 있던 부분이 B번 맨 마지막에는 좀 어울리는지 한번 봅시다. 왜냐면 여기에는 그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누가 계시죠? 디즈니,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죠. B번에 나왔던 Howdy Doody가 나오면은 디즈니로 갈까요? 좀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B번에는 어떤 회사였어요? 밥 먹는 회사, 음식 음료수, 음식 회사잖아. 근데 C번에 디즈니는 음식을 팔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씨가 아니라 A번에 있는 미키마우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널드 덕 미키마우스 클럽이 나오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 둘이 뭐길래? 같은 소재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C를 한 덩어리로 묶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C를 묶여 있는 이 녀석. 이 녀석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풀 확률이 높아진다. 오케이? 그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첫 문장부터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have less control of their attention. 어른들보다는 자신의 집중에 대한 통제가 적습니다. 하지만 when they do pay attention, 이 아이들이 집중을 많이 기울이게 되는 상황이 되면 they open their mind more fully to the masses presented. 제시되어지는 메시지에 훨씬 더 완전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제낍니다. By the early 1950s, 1950년대 초반까지, 1950년대 초반은 또한 정답의 근거로 돼서 색깔. 이 노란색 색깔은 어디에다 연결하는 게 좋을까요? B번에 어디에다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에 연결할까요? 바로, 그쵸. There was early days라고 돼 있는 B의 맨 마지막 문장이랑 연결된다라고 우리는 의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950년대 초반이고 그때 당시는 초창기였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니까 주어진 문장에 나왔었던 B번에 연결될 확률이 높고 A와 C는 다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혹은 디즈니라고 하는 소재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 다음에 가야 되는 흔적 그리고 또한 B부터 출발해야 되는 흔적이 되시는 거죠. 주어진 문장 세 번째 줄.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광고주들은 TV로 아이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상업적 잠재성을 이해하게 되는 수준이 된다. How do the show라는 B번입니다. 어릿광대가 나오고 댄싱 퍼펫이 나오는 이게 춤추는 꼬뚜각시 같은 인형이죠.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유명한 회사에 있었는데 매번 쇼 이틀마다 Howdy do the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스폰서를 받는 시리얼 박스 주변에서 왔다 갔다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죠. 켈로그, 콘프레이크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초창기였다. 그러면서 late 1950A의 정답에 근거 첫 줄도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왜냐면 late가 됐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프로그래머들은 쇼를 만들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걸 만드냐? In sense serve as advertisement themselves. 그 자체로 광고가 되어버리는 그런 쇼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마치 미키 마우스 클럽과 같은 쇼인데 거기서는 Nurture Enduring Attachment to Characters like Mickey Mouse, Donald the Dog, and Other Friends와 같은 것들로 하여금 캐릭터를 좋아하게 하는 그런 것들 도와주게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Help to Nurture Enduring Attachment니까 칠판 이쪽에 좀 보면 Help가 무슨 동사지? Help가 기본으로 무슨 동사지? 준사역 동사. 근데 이때는 준사역 동사로 쓰여지지 않고 뒤에 to가 생략된 것처럼 쓰여져 있는 nurture 하기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elp 다음에 타동사에 얘가 목적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nurture 이란 동사는 숙성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좀더 아이들을 훈육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뒤에 있는 목적어를 훈육하는 거야. 목적어가 뭐겠니? 읽어보면 enduring 계속가는 attachment를 만드는 것이죠. 이거를 지속되는 애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착이라는 거는 항상 좋아하니까 거기 붙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미키 마우스 클럽에 가면 거기에 있는 TV 프로그램 자체는 계속 미키 마우스와 도널드하고 다른 친구들과 같은 캐릭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치 친구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쪽으로 인기를 계속 끌고 자기 편으로 만들 수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식의 맥락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요일 아침 6시면 항상 그 미키 마우스 도널드 덕 나오는 그 디즈니 꿈동산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거 봤어요, 여러분도? 그런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은 근데 투니버스 세대 아니에요? 투니버스가 항상 24시간 만화를 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보면 되는 거지 뭐. 디즈니 채널도 있지. 지금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 완전 애들 노예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A번 간 다음에 C번 가는 거죠. 그것들은 결국 help to drive 써요. 얘도 마찬가지 help drive도 여기 칠판에 적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 help drive도 똑같이 help 다음에 to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판매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장난감, 디즈니랜드로 가는 영화, 뭐겠어요? Let it go죠. 그죠? Frozen이죠, Frozen. 그 다음에 trips to Disneyland. 어렸을 때막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요. 기타 등등이 된다는 겁니다. 1950년대 후반까지 되면 토이 메이커들은 계속해서 장난감을 만들게 되는데 특히나 광고되어지도록 고안되어진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텔의 First Girl Directed Toy, 메텔이라는 회사가 만든 바비돌이라고 하는 여자애들을 타깃으로 한 바비 인형인 거죠. 근데 그 바비돌은 광고 자체가 미키마우스 클럽에서 브레이크 동안, 즉 휴식 시간 동안 의역하면 광고 시간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 항상 광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Chronicle the glamorous episode in Barbie's life. 그러면서 미키 마우스의 마우스 클럽에 있는 브레이크 동안에 항상 나왔던 바비의 삶의 훌륭한 그런 멋진 에피소드들로 크로니클, 이거는 연대순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광고 자체도 막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그걸 기다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B번, 2번에 BAC 정답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꾸며.